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2028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2032년까지 9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2022년에서 2032년 인력수급 전망보고서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제발전에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전망에 바로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출산과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 인구, 즉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가 2027년도에 2948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해서 2032년에는 2923만 8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지요. 사실은 생산 가능 인구는요, 만 15세부터 64세가 되죠. 그리고 만 65세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2032년까지입니다. 앞으로 8년 이내가 되겠는데 170만 3천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취업자 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은 크게 늘지만 벌이가 불안정한 임시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겠죠.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22년도에는 11.6%인데요. 앞으로 2032년이 되게 되면 18.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는 뭐냐? 이제 노인이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아니지만 만 65세 노인들도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청년과 중장년은 직업 전선에서 줄어들고 노인들이 임시직 등의 일자리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미래의 먹거리를 담보할 첨단 혁신 경제 창출은 요연해질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정보는 2032년까지 2% 안팎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약 9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전망에도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2%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인데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가 잠재성장률이 2030년도에는 1.2%, 2040년도에는 0.7%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1990년도 후반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7%, 8%, 많게는 뭐 10%도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가면 갈수록 경제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성장률 정도에라도 도달하려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학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학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전이 쉽지 않기에 노동력 부족은 유효인력과 외부인력의 충원, 노동생산성 확충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 생산가능 인구를 우리나라에 유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인력을 충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맞춤형 청년 취업지원, 여성을 위한 일, 육아, 병행, 환경 구축을 통해서 고용시장 진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아이들 양육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국가가 키워주고 그 부모들도 일선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수요가 높은 보건복지 및 정보통신기술, ICT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도 강화해서 서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전망이 달렸기에 더 이상 이민 문제에 대해 팔짱 낄 때가 아닙니다. 출산율이 하락했음에도 개방적 이민 정책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온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싱가포르처럼 좋은 사례를 우리가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에는 소멸도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지역과 인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즉 이민청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해서 이번 4월 10일 22대 국회 선거가 끝나면 이제 5월 말부터 22대가 국회로 이제 22대가 업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시켜야 됩니다. 바로 이민청을 신설해가지고 이민정책을 도입해야만이 이제 생산가능인구, 즉 이민해서 젊은이들이 이민 와가지고 한국에서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야만이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면 갈수록 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경제성장률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이런 이민청,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이런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이민청 신설해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